여러분 들었어요? 방금 흐느끼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뭐야, 뭐야! 죽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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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이 형, 맞죠? 와, 나한테 하고자 했던 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예전에 여기 온 학교는 내가 뭐지 마이콜한테 정확하게 그 꿈 얘기를 안 들어봤고 꿈에 나 대략 이제 얘기는 들은 건 뭐 꿈에 누가 오라겠다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여기가 예전에 여기가 어디냐면 똑강이 학교예요. 우리가 이 전에 여기서 방송할 때 여기서 귀신이 여러분들도 봤던 폐교예요. 여기가 똑강이 학교. 여기가 똑강이 학교. 예전에 여러분들도 귀신을 봤던 곳이야. 여러분들도 마이콜 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또치 형하고 만나고 좀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갖고 어제 그렇게 좀 피곤한 몸도 아니었어. 이제 피곤한 몸도 아니었는데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 신발 같은 것도 좀 젖어 있고 내 옷이 좀 흙 같은 것이랑 이렇게 좀 뭐 풀 이런 거 이제 도깨비 풀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붙어 있더라고 옷에. 하고 이게 뭐지 싶어갖고 내가 이제 엄마한테 내가 물어봤죠. 엄마한테 엄마 나 혹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 혹시 어디 나갔다 온 거 있냐고 하니까 엄마는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고 이제 곰곰이 있다가 내가 꿈을 한번 떠올려봤어. 내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꿈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꿈에서 굉장히 낯이 익어. 낯이 굉장히 익어. 근데 얼굴이 굉장히 망가져가지고 진짜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그 꿈을 내가 기억해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미지 그냥 그런 정도? 굉장히 낯설지가 않다. 내가 자주 갔던 학교에 있을 테니까 와갖고 자기 얘기 좀 한번 들어보래. 대신에 혼자 와야 되는데 혼자. 생판은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낯이 익어요. 굉장히 낯이 익은데 제가 지금까지 뭐 돌아다니면서 봤던 뭐 그런 영가들 그런 영가들도 아니고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시끄러우더라도 좀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 아까쯤에 제가 꿈 얘기 다 들으셨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진짜로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 귀신의 존재가 뭔가 궁금하니까. 여러분 저기 아시죠? 저기 예전에 우리 저기 방송 왔을 때 여기에서 싹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싹 뭐가 움직였던 거 그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아, 덕양구님 왜 혼자 오라했냐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지금 제가 혼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꼭 저 혼자 오라했으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어 뭐야! 여러분 들었어요 방금? 흐느끼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어디야? 남자였어. 지금 저를 오라고 한 그 영가의 존재도 남자였거든요. 아까 지금 제가 말했었죠. 보고님이 물어보셔가지고 남자거든요. 굉장히 낯설지 않아. 어디서 본 것 같아. 와, 좀만 긴장 풀자. 괜찮아. 좀만 긴장 풀어. 좀만 긴장 풀어. 너무 긴장해서 그래.
창문 지나칠 때 창문에서 제 가방 누가 당겼어. 가방 누가 당겨. 가방 누가 당겼어 가방. 이문. 여러분 아시죠 이문. 또챙이랑 우리 걸어가고 있는 뒤 갑자기 다쳐버리는 거. 이문 갑자기 쓰러지면서 다친 거. 항상 이쪽 입 안이 이쪽 교실이 항상 기운이 셌어. 밑에를 제가 도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밑에를 못 비치고 하니까 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못해. 잠깐만. 아,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에 있었구만. 저기에 머물다 가서 지금 원래 그 귀신이 머물다 간 자리는 그만의 그런 우리가 흔들만한 그런 게 있죠. 뭐 여러분 제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아지랭이 아시죠? 아지랭이 아시죠 여러분들? 아지랭이 뜨거운 여름날 같은데 도로가에서 싹 피어오르는 아지랭이 같은 거. 예, 아시죠? 열기운 같은 거. 예. 그런 것이 그 표현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뭐 꾸물꾸물한 것이 이렇게 머물다가 한 자리는 그런 게 남아 있거든요. 어? 엄청 작은 소리라서 방금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야. 야, 저한테 방금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은 못 드셨을 거야. 엄청 작았거든. 야.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지금 누구 있는 것 같아. 겁나서 못 쳐다보고 있어, 지금. 지금 제 뒤에 누군가 있대, 지금. 지금 제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와. 몸을 못 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 지금. 와.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가보죠. 다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와, 뭐야. 다시 한번 가보죠. 용기내서 한번, 제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본 게 이쪽쯤에서 뭐가 튀어나왔던 것 같아. 이쪽쯤에서 뭐가 튀어나왔던 것 같아. 뭐, 그럼 어디지? 저쪽인가? 내가 정확히는. 이쪽인가는 모르겠어요. 뭐야!
보였지. 저도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차피 저 또한 지금 저게 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는지 저 또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더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야, 거기 있으면 한번 나와봐. 혹시 저를 찾던 사람이 사람은 아니지. 혹시 저를 찾던 분입니까? 계시면은 말씀을 하세요. 저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수험만 계시지 말고 한번 나와갖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디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씨발, 미쳐, 자꾸 소리야, 자꾸 소리야, 자꾸 소리야. 뭔 소리야? 여러분 혹시 들었어요, 방금 또? 창문도 들리는 소리.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자! 자! 아, 자! 말 안 하고 있으면 말을 해야지. 오락이 있으면 말을. 오락이 있으면 말을. 저 앞에, 저 앞에 여자 한 명 서 있어요, 지금. 여자 한 명 서 있는데. 여자 한 명 서 있는데 기운이 엄청 세 지금. 기운이 엄청 세 지금. 얼굴이 엄청 파래. 얼굴이
와! 여보세요? 형님. 여보세요? 예, 형님. 아니, 뭔, 니한테 뭐 말하는 거야? 남자가 누구냐? 에? 남자가 누구냐, 남자가? 남자이니?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나한테는 뭐 얘기를 안 하네. 니하고 공격을 하고 기가 세졌나. 형님 나 저렇게 뭐 이게 니가 이거를 뭐 무슨 남자냐고. 아 형님 잘 안 들려. 형님 수신이 안 좋은가? 차 있는 쪽인데 그 남자랑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어. 예. 얘기를 했는데 니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된다네. 어, 나한테도 가까이 오지도 않네. 아마 내가 올라 그쪽으로 아까 전에 지금 여기 안개 이빠 이거를. 와 형님 지금 여기 갑자기 안개가 심해졌어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개 엄청 심해진 거 지금 갑자기. 아우 지금 그 남자를 내가 불러놓고 거의 나하고도 거의 한 몇 메타 간격일까? 예. 50m 이상? 예. 네가 말한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아, 얼굴이 네. 엄청 일그러졌어. 그리고 이 남자가 네. 내가 올라가면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 내가 올라가면 아... 네하고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야를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안 보여. 지금 안개가 뭔 안개가 이렇게 심하죠? 엄청 심해요, 그럼 앞이. 형님, 지금 안개가 엄청, 여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안개 갑자기 심해진 거에. 그분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일단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소리구만, 형님. 어, 야, 야. 예. 올라간다. 또 있다. 기다려. 있어. 올라간다. 올라가. 누가 온 것 같은데, 어?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와! 저 박지 말고. 저기 지금 이 문 사이로 뭐가 삭 지나왔거든요. 지금 저 박지 말고요. 어? 뭐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나야 저 그 소리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기운이 지금 계속 여기 근처를 맴돌고 있어요.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지금 계속 맴돌고 있어요. 지금 왔어요 여러분. 입구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은 저도 여기선 일단은 얼굴이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가만히 서 있어요. 지금 옷차림은 무슨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어. 제가 꿈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낯익었거든요. 일단 가장 그것이 먼저 순서인 것 같아. 저하고 얘기하고 싶다 했죠? 저 혹시 아세요? 누구? 형! 진석이 형 맞죠? 진석이 형 맞죠? 아 형이었어. 와 누굴 이거 뭐야? 저 왜 찾은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 잠깐, 형, 잠깐만요. 형, 잠깐만. 일단, 잠깐만요. 형, 이때까지 가면 형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소리나고 장난치고 한 거 혹시 형이 그런 거예요? 나 그거 한 가지만 일단 물어봅시다. 네. 근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 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때요? 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 드디어 알았네요, 이제. 나한테 하고자 했던 말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분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안다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는 형입니다. 굉장히 친했어요. 친구로 치자면은 베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형이었어요. 형이 몇 년도에 그랬죠? 그때 그 사고인가요? 선배들하고 그 일? 저보다 두 살 많습니다. 두 살 많은 선배입니다. 저보다 두 살 많은 선배예요. 한 7년 정도 됐겠네요. 저 선배가 그때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선배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뭐냐? 친구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아파트 단지. 저는 아직까지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패싸움이 났어요. 근데 저 선배 쪽은 저하고, 저 선배하고 저하고, 또 다른 한 분 계셨고, 동생. 자, 그쪽은 굉장히 수가 많았었어요. 이제 패싸움이라고 하기엔 뭐 한데, 하여튼 좀 서로 좀 그런 말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술 마시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대 쪽에 계시는 또 다른 선배가,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선배!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찌면서 머리를 찍고 그 뒤로 저도 많이 맞았죠. 그때 많이 맞았어요. 저도 엄청 얼굴에 난사질을 당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갖다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맞았던 장본입니다. 그리고 저 그때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분들이 제 얼굴 보고 뭐라 하겠냐. 아,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살아있는 게 신기하대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이후로 선배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저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나머지 다 연락 끊고 이게 그냥 아예 숨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선배하고 저의 관계. 저한테 굉장히 못쓸 짓을 많이 했죠.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여자가 그때 당시 있었는데 그 저 선배 지금 저 계시는 저 선배의 모함으로 오씨 와씨 깜짝이야. 어디 갔어? 갔어잉. 야 어디 갔어? 없어. 그리고 저한테 지금 하는 말, 딱 뭐라는지 알아요? 요즘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딱 의미심장한 말 한다 했죠? 무적 어디 갔어? 미안하다. 여러분, 미안하다. 이 말이 하고 싶었대, 그냥. 미안하다는 말. 야, 지금 내가 카메라로 보고 사라져갖고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여자는 뭐지? 몰라. 와! 와, 저 울어버렸다. 와. 여자 겁나게 돌아다니던데. 지나갔는데? 오!
야, 여기서 못 떨어진 거야. 엄마. 씨. 씨. 뭐야, 떨어진 거야. 어디 갔어? 뭐야? 야, 나. 아, 뭐야? 아, 그 남자 왜 이쪽으로 왔어? 어? 그 남자 왜 이쪽으로 왔어? 몇 살 먹었어, 그 놈, 근데? 어디서 따라오는데, 지금? 아, 씨발, 똥개. 아, 놀라라, 씨.